커피, 그리고 우리 차. 커피를 좋아하시나요?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커피를 마십니다.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인당 367잔으로 전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.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커피. 하지만 이런 커피가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커피는 재배 및 수확, 가공,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. 1kg의 커피를 생산하며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무려 15.3kg에 이릅니다. 한편, 차는 커피에 비해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생산 과정의 물 사용량 또한 커피와 비교되는데요. 한 컵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 140리터의 물이 쓰이는 반면 차는 약 30리터의 물이 쓰입니다. 그렇다면 항공운송을 거치지 않는 우리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겠죠? 게다가 우리 차에는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한데요. 예로 한 잔의 녹차엔 아연, 태아닌, 비타민C, 카테킨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하나뿐인 지구와 나의 건강을 위해 오늘은 커피 대신 우리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?